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자의 노출은 조금 성적이고 남자의 노출은 건강함의 상징으로 또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리얼 예능이 대세인 요즘 예능 속 남자 스타들의 노출은 종종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움과 건강함의 표현으로 인식되는데요. 또 편안한 분위기의 노출 속은 대중들의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납니다. 지금 서인국 씨의 등근육 역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도 제 등이 그렇게 생긴 줄은 몰랐어요. 네, 그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재밌었고 되게 좀 뿌듯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영화 자체 캐릭터가 수영 선수다 보니 막 운동을 진짜 막 죽으라고 했었거든요. 남자 배우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기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 캐릭터 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시오. 남자 스타들은 일상적인 노출보다 작품 속 캐릭터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그러운 대중의 시선에 힘입어 이제는 팬서비스를 더한 일종의 서비스컵까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게임을 해도 노출을 하고요. 어두운 방에서 운동 중인 기태영 씨, 쉽게 멈추지 않아 입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열심인 걸 보니 혹시 극중 운동선수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극중 직업은 변호사. 드디어 끝났나 했는데 아직 아니네요. 이번에는 묵직한 덤벨 운동. 그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혼자 쉴 틈 없이 운동한 시간은 무려 약 35초. 정말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의 변호사입니다. 아, 제 몸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드라마 결혼의 여친의 한 장면.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뭐가요? 대본에는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나와서 전화를 하는 태욱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인데 마침 또 이제 제가 화보 촬영 때문에 식스팩이 준비가 돼 있네. 아~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이렇게 열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죠 이렇게. 네. 그렇게 화제의 명품 복근 노출신이 탄생했습니다. 눈과 따로 광고 속에서도 제품 이미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눈길을 끄는 남자 스타들의 노출이 이어집니다. 천정면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복근을 보여준 이유. 소시지 광고고요. 원빈 씨가 거침없이 다가와 와이셔츠를 프로 해친 거. 바로 밥솥 때문입니다. 해변을 멋있게 뛰어오는 근육질 남자의 예측 불허 반전은 어머 가발 광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확장되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에 가장 좋은 매체가 또 몸이기도 합니다. 몸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남자 스타들의 몸관리도 매력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는 요즘 꾸준한 자기관리는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체력을 다지는 탄탄한 근육의 주인공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개성에는 연기로 두 번을 받아온 중견 배우 임혁씨입니다. 얼마 전 안방극장에서 멋진 근육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운동하는 모습만 보면 이분이 60대라는 사실 믿기지 않네요. 그러게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바른 정신하고 또 건강한 몸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영 씨부터 다 진짜 열심히 오시네요. 그렇게 좋아요? 이게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제 몸도 장난 아닌데 막 예. 화면과 같지 않은 몸은 잘 감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네. 자, 이 여름 가장 바쁘고 행복한 그녀 이보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비하인드 스토리 결말 물어봤는데요. 얼굴이 뭐 제 얼굴의 4분의 1 크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이건 솔직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밤 데이트의 주인공 이보영 씨입니다. 안방 대세녀, 방부제 미모, 8세트 배우, 완판녀. 요즘 그녀를 수식하는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너목길에서 진지함과 코믹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보영 씨. 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네. 최근에 거의 밤샌 것 같아요. 한 시간 지나서. 드라마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메이크업이랑 페디큐어. 그리고 머리 트리트먼트. 여기 뿌리 염색 이런 거. 손톱이 너무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 아주 시차별 새벽에 가다 보니까 내일 할 사람도 없고. 자, 오늘 드디어 제가 이보영 씨를 만나게 됐네요. 바로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이보영 씨.